근데 그 이게 시작하기까지가 한 2, 3년 걸렸어요. 2, 3년? 네. 오기까지가 그냥 뭐 내가 전화만 했고 등록하고 온다고 했고 못 왔고 그래갖고 오긴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자, 4개월 만에 왔습니다. 4개월 되셨죠? 예. 예. 지금은 어떠세요? 와, 상상 외로나 좋아요. 상상 외로 좋으시다고요? 네. 왜냐면은, 내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뭐냐, 원장님 그 유튜브만 먹고, 또 다른 사람 얘기만 듣고, 근데 그 이게 시작하기까지가 한 2, 3년 걸렸어요. 2, 3년? 네. 그리고 오기까지가 그냥 뭐 내가 전화만 했고, 등록하고 온다고 했고, 못 왔고, 그래갖고 오긴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어떤 거에서 그렇게 좋으셨어요? 글쎄요, 이제 이게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 물론 뭐 감격도가 없을 뿐더러, 이게가 짧아요, 시간이. 얘는. 내가 봤을 때는 뭐, 한 뭐, 3분, 4분, 뭐, 5분이 안 된 것 같은. 그리고 또 어려워요, 이게가. 그, 사입하기가. 힘이 없어가지고. 들어가기 힘들어. 그런데 이제 이걸 하고 나서는 뭐, 아주 그냥 뭐, 말할 것 없이 그냥 잘 찾아 들어가고,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그 뭐야, 파트너가 이제, 만족도가, 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20, 30이었다면, 하여튼 100 이상. 아주 좋아해요. 선생님은 기린은 막 엄청 좋아지셨어요. 아, 기린은 아. 수술 전에 9.5cm였는데 지금 11.5cm, 2cm나 좋아졌거든요. 아, 거의 뭐 네. 20% 이상 좋아졌으니까. 굵기도 12.5cm였는데 지금 뭐 15.7cm. 굵기가 뭐 3cm 이상 좋아졌어요. 그래서 뭐 물론 사이즈도 사이즈지만은 원래 물건이 좋으세요. 사이즈가. 그래서 아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약 안 먹고 또 무슨 뭐 이렇게 그 뭐 찌른 거 안 하고 주사 안 하고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했던 게 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좋아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이즈가 잘 유지가 되신 편이었으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받으시고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그냥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뻐근한 거. 뻐근한 거? 네, 그거 말고는 뭐. 그리고 항상 이렇게 보면은 걸어 다녀도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그, 뭐야, 하고 싶은 뭐 이런 건 없는데, 그냥 아랫도리가 그냥 항상 살아있는 거 있잖아요. 뭐 자신감 있는 거 이렇게. 걸어 다녀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거가 자신감인 것 같아.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이게 자신감 있는 그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뭐 이렇게 소변이나 대변 이렇게 가면은 그냥 뭐 화장실 가는데도 하여튼 그냥 밑이 그냥 뭐 꽉 차 있는 그런 느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 참 잘했다. 예. 그 생각을 항상 하죠. 수술 받으신 때가 보니까 8월 25일, 그러니까 여름이었어요. 더워서 뭐 고생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아니, 뭐, 요즘은 정오서 뭐 에어컨도 좋으니까. 그, 여름에 수술하면 덧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연구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겨울에, 그, 뭐야, 더 추워서 안 나가고, 그런 것보다 여름에 그냥 이렇게 그, 샤워하고 그렇게 한 거가 더 좋은 거 같고 뭐 어차피 약은 또 그렇게 바르면 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뭐 큰 상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 이렇게 그 남심 쪽에 그것만 뭐 이렇게 꼬매는 상태에서 그 바르기만 하면 되니까 다른 데는 또 없잖아요. 또. 관리하기는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예. 그래서 뭐 나는 내 경우로 와서는 겨울에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여름에 해서 내는 내도 처음에 그랬어요. 아이고, 겨울에 해야 되나? 해야 되나? 그렇다고 또 여름이면 뭐 덥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생각을 하니까 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름에 그렇게 해고 나니까, 여름은 어떻게 간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여름이 빨리 갔다. 네, 빨리 갔어요. 자, 저 뭐야, 뭐 이렇게, 1주, 3주, 4주,
이렇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 그냥 여름이 어떻게 가지 모르고 그냥 가을을 지나갔어요. 가을까지. 그러셨어요. 좋았어요. 나는. 지금 4개월차 오셨는데 상태 굉장히 좋으시고요. 네. 조금만 더 연습을 하세요. 그러시면 네?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은 막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경과 좋으셔서 네.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한 1년 정도 됐을 때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연습을 더 하셔야 되나 그만하셔야 되나 알 수 있거든요. 그때 한번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죠, 그렇게. 예. 예,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